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마티 콤바당하세요. 트럼의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미니멀하고 정교한 기계식 키보드로 키보드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키크론의 키보드 3종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10월 4일부터 이마트앱에서 예약 판매와 함께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런칭에 앞서 저희가 먼저 제품을 받아서 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마트에서 단독 런칭하는 신상품 K1SE 화이트와 Q5 노브 블루, 그리고 키크론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K8 프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키보드 새로 장만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나에게 어떤 키보드가 제일 적합할지, 또 이번 이마트 예약 판매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면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살 때 사람들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디자인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유선인지 무선인지 10키가 있는지 없는지 다양하지 않을까? 그러면 누나가 원하는 키보드는 어떤 건지 키워드로 한번 딱딱 말해볼래? 그러면 내가 누나한테 맞는 키크론 키보드를 추천해줄게. 나는 화이트, 슬림해야 돼. 그리고 멀티 페어링, 이렇게 세 가지면 될 것 같아. 나는 전자제품은 무조건 화이트파. 그리고 또 이동이 잦으니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키보드가 필요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슬림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양한 기기랑 동시에 페어링이 돼서 멀티태스킹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딱 맞는 키보드 있어. 딱 맞는 거. 네, 이마트에서 이번에 단독으로 런칭할 예정인 신제품 키크론 K1SE 화이트입니다. 이 제품이 키크론에서는 최초로 출시된 화이트 컬러의 키보드거든? 딱 보니까 어때? 너무 예뻐. 데스크 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면 무조건 이걸 선택할 것 같아. 책상에 키보드만 올려둬도 포인트가 되잖아. 텐키리스 레이아웃에 가로 355mm, 세로 120mm의 비교적 컴팩트한 사이즈고, 무게는 약 600g 정도네요. 무겁다 하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휴대하고 다니기에 적당하다 싶은 무게야.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되게 슬림해서 마음에 더 들어. 높이가 키캡 프론트 기준 17mm, 키캡 리어 기준 22mm로 슬림한 편이지. 내가 태블릿을 이렇게 챙겨 와봤는데 두께가 엇비슷해. 그래서 같이 들고 다녀도 충분할 것 같아. K1SE는 적축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좋은 PBT 소재의 키캡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핫스와퍼블 키보드라서 간편하게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어서 내 취향에 맞게 키보드를 커스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보드 최하단을 보시면 애플 키보드와 동일하게 커맨드 키, 옵션 키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키크론 K1SE의 경우에는 보조키는 물론 멀티미디어 키까지 애플 키보드랑 레이아웃이 똑같고, 특별한 매핑 없이 맥 레이아웃의 키보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지, 윈도우 유저를 위해서 윈도우 키, Alt 키, 한영 전환 키 등 추가 키캡을 제공을 해서 OS에 상관없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이렇게 토글 버튼이 있는데 이걸로 쉽게 OS를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맥을 사용하고 노트북으로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이더라도 키보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겠네. 누나가 휴대용으로 쓸 키보드라고 얘기를 했잖아. 휴대용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무선이어야지. 선을 치렁치렁하게 들고 어떻게 다녀? K1SE의 경우에는 유선, 무선 모두 사용 가능해. 실내에선 유선으로 쓸 거다 하면 C타입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외부에서 사용을 하는 상황이라면 블루투스 5.1 연결을 통해서 무선으로 쓸 수 있어. 또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최대 3대까지 멀티 페어링이 가능해. 오, 그럼 나도 해볼래. 먼저 태블릿에서 대본 수정을 할 거야. 잊지 마시 고로고로 쌉싸리세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엑셀 수정을 해야 돼. 그럼 넘어가. 목록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 그러면 또 넘어가. 하이.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야. 너무나도 내가 원하던 작업 환경인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원하는 키보드의 키워드를 한번 얘기를 해봐. 나는 너무 명확해. 유니크 크리에이터. 나만의 유니크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유튜버기도 하고 크리에이터잖아. 편집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이런 작업 환경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키보드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형의 관중력을 감당 가능한 키보드였으면 좋겠다. 네, 짜잔! 마찬가지로 이마트에서 단독 신제품 런칭 예정인 키크론 Q5 노브 블루입니다. 와, 이거 되게 독특하다. 이 컬러감에 첫눈에 반했잖아. 사실 키보드가 파란색 키보드라는 게 흔치가 않거든? 키캡은 꼭 장난감처럼 귀여운데 풀 알루미늄 바디 덕분에 고급짐, 프리미엄함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그냥 첫인상부터 완전 내 취향 저격이었어. 바디 컬러 자체가 유니크하니까 키캡을 본인 취향에 따라서 화이트나 옐로우 컬러로 커스텀 해봐도 특이하고 예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10키가 있는 키보드를 더 선호를 하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96% 컴팩트 풀 배열에 필수적인 기능키와 10키를 유지한 레이아웃이라서 난 그 정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K1 SUV와 마찬가지로 Q5 노브 역시 적축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 핫스와퍼블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키캡이 이중사출 OSA 프로파일 키캡이거든요. OSA 프로파일 키캡이 뭐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OEM 키캡과 유사한 높이의 SA 키캡의 모양을 결합한 키크론의 신규 키캡인데, 한마디로 타공감은 익숙하면서도 외관상으로는 깔끔하고 레트로한 느낌을 주는 키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런 부분에서 키크론의 디테일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 Q5 노브가 크리에이터란 키워드에 꼭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소프트웨어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작업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키보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QMK와 VIA라는 키맵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키 매핑이나 매크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편집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저장 단축키 자주 안 눌러주다가 심장이 무리한 적 한 번쯤은 다들 있거든? 그래서 단순하게는 커맨드에서 대신에 숫자키 0만 누르면 저장이 되게끔 키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비밀번호 칠 때마다 귀찮으니까 이걸 매크로화해서 키 하나만 누르면 로그인이 되게 만들 수 있겠네. 또 개발자라면 HTML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태그를 단축키로 설정을 해버리면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우측 상단에 있는 노브도 내 마음대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 노브를 돌리면 편집 프로그램에서 타임라인이 확대, 축소될 수 있도록 한번 설정해볼게. 그리고 프리미어를 켜서 이렇게 돌리면 타임라인이 확대됐다가 축소되지. 오,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악 볼륨이 조절되게 해볼게. 왼쪽으로 돌리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커지고. 이렇게 노브까지 커스터마이징하면 확실히 작업 효율성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멋있어. 그니까 있어 보이잖아. 뭐 좀 유튜버 같지 않아? 마지막으로 소개할 키보드는 딱 이 키보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용한 키보드. 소음을 1도 용납하지 않는 조용한 키보드 키크론 K8 프로입니다. K8 Pro는 풀베열 대비 20% 줄어든 80% 탱키리스 레이아웃이고요. 앞선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핫스와퍼블 적축 키보드입니다. Q5 노브와 마찬가지로 OSA 프로파일 키캡이 장착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5.1과 C타입 연결로 유무선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고 얼마나 조용한지 일단 타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타건감이 진짜 부드러워. 구름 위에서 타이핑하는 것 같고, 조용한 키보드라는 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아.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는 찰칵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 근데 K8 Pro는 토독토독 같은 이런 소리가 나고 정말 최소한의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K8 Pro는 키크론 최초로 하우징에서 스프링까지 풀 윤활된 저소음 적축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어요. 또한 키보드의 빈 공간을 실리콘 패드와 흡음재, 이렇게 이중 흡음재로 채우고 스테빌라이저를 고정을 해서 소음을 더 완벽하게 잡아냈다고 합니다. 나는 집에서 게임할 때 항상 음성 채팅을 켜놓고 하거든? 근데 말하면서 동시에 타자를 치면 하는 소리가 다 들어가. 맞아, 그게 엄청 거슬리거든. 근데 이 제품을 게임할 때 사용을 하면 음성 채팅할 때 타이핑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 오늘 리뷰한 키크론 키보드 3종 10월 4일부터 이마트 앱을 통해서 예약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 앱에서 예약 구매를 하시면 Q5 노브는 정상가 27만 9천원에서 만원 할인된 26만 9천원, K8 Pro는 정상가 17만 9천원에서 2만원 할인된 15만 9천원, K1 SE는 정상가 14만 9천원에서 3만원 할인된 11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사 추가 할인 프로모션과 기계식 축 샘플러 증정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월 4일 이마트 앱에서 키크론 기브어웨이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또 일렉트로마트 20개 점포에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구매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마트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키크론 키보드 3종을 리뷰해봤습니다. 저는 첫인상과 마찬가지로 Q5 노브가 역시 제일 탐났는데요. 뭔가 키보드 그 이상의 프리미엄함이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개발자, 편집자, 음향 디자이너 등 키보드와 노브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더 편안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기계식 키보드를 찾고 있는 대학생분들이나 슬림한 키보드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K1 SE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키크론 제품에 관심이 많았지만 화이트 제품이 없어서 그동안 망설였던 분들도 아마 혹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럼 K8 Pro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면 좋을까? 조용한 키보드를 쓰고 싶지만 타건감은 잃고 싶지 않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신다든지 공유 오피스나 스터디 카페 같은 조용한 공간에서 작업할 일이 잦은 분들께 제일 적합한 키보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앱에서 진행되는 구매 예약이 곧 시작이지? 예스! 예약하려고? 내가 사려는 건 아니고 너한테 사달라고 하려고. 오. 호진이 K1 SE랑 K8 Pro 사도 돼요. 말!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트럼의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아이템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